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딱 사진만 봐도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Admiral's War Diary라고 했는데요. 전쟁 중에 쓴 일기가 War Diary일 텐데, Admiral이라 함은 그렇죠. 우리 장군, 이순신 장군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군 장군이 되겠죠. 자, 거북선의 그림도 있고요. 한번 라인 바이 라인 살펴볼까요? 이순신, a legendary admiral of the Mid Joseon Dynasty, is the most loved military figure in Korean history. 그렇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카마와 카마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설적인 해군 제독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으로 치면 정말 그 바다를 통과하는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 중기에 아주 전설적인 그런 장군, 해군 장성이 되겠, 장군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사랑받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랑받는 그런 군그 인물이 되겠죠. He used his groundbreaking turtle ships to defeat the Japanese Navy many times, so the Japanese became afraid of his bravery and strategy. 자, 이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한 문장에 딱 요약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요. 아주 혁신적인 거북선이 되겠죠? 거북 그 모양의 그 쉽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그냥 터틀 쉽스라고 했네요. 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해군을 여러 차례 자, 무찔렀죠. 패배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의 그런 용기, 용맹함과 그 우리가 스트래티지라는 건 전략이기 때문에 뭐또 다르게 얘기하면 지략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에 아주 두려워 떨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죠. From 1592 to 1598, he also kept a diary called 난중일기, which is now national treasure number 76 in Korea. 그리고 1592년도서부터 1598년도 사이에 이순신 장군은 이제 그냥 막 무조건 싸우는 그런 어떤 무신으로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계속해서 썼는데요. 즉 전쟁 기간 동안이었죠. 그래서 난중일기라는 게 그런 전쟁이 어려운 시절 한가운데서 이렇게 일기를 쓴 것이죠. 우리나라 발음 그대로 쓴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World Diary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난중일기라는 일명 그 다이어리를 일기를 쓰셨는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국보 76호라고 합니다. He wrote mainly about daily events and military operations in his diary. 자, 일기에다 무엇을 썼을까요? 일상에 이런 여러 가지 다날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로 썼고요. 또 군사 작전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셨다고 합니다. 네, National Treasure가 될 만하죠?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Number One, High Ranking Naval Officer가 되겠습니다. 아주 높은 그런 계급의 해군, 그쵸? 해군 제독, 뭐 이런 얘기를 할때 우리가 쓸수 있겠습니다. 그 장성을 Admiral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두 번째 거 볼까요? Past Form of Keep. 이건 단어 뜻이라기보다는 Keep의 과거 동사. 과거 시제 뭘까요? 그렇죠. kept가 되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를 지키다, 유지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일기를 계속해서 쓰다라고 해서 keep a diary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죠. 자, 새로 2번을 볼까요? to beat. beat라는 거는 이제 동사로 쓸때 뒤에 것을 이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efeat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을 볼까요? Book of Someone's Personal Experiences Each Day. 매일의 개인의 경험을 적은 책입니다. Of course, it's 일기 in English, diary, journal or diary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